위치를 봤을 때 미래에 지하철이 만들어질 법해요. 서울하고 가까이 위치해 있다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밀지구 뒤편으로 만들어지는 교산신도시 있죠.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예, 이 교산신도시에 지금 지하철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안녕하세요. 내 집 찾기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가밀지구의 대중교통 여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나는 자가용이 있기 때문에 관심 없어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알죠? 자가용 있어도 대중교통 이용할 일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밀지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은 영상 중간에 끊지 마시고 끝까지 보시면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항상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제 대중교통이라 그러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 있죠? 바로 지하철이에요. 지하철이 과연 가밀지구에 있을까 없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답을 드리자면은 현재는 아니지 않습니다. 가밀지구는 원래 그린벨트 지역이었고 지하철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개발이 시작됐기 때문에 현재 아파트는 있지만 지하철은 다니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위치를 봤을 때 미래에 지하철이 만들어질 법해요. 서울하고 가까이 위치해 있다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밀지구 뒤편으로 만들어지는 교산신도시 있죠.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예, 이 교산신도시에 지금 지하철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교산신도시에서 서울 시내로 최단거리로 가려면은 웬만하면은 가밀지구를 거쳐야 돼요. 그리고 수요도 확보가 돼야 되니까요. 예, 그런 점에서 가밀지구에 지하철은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떤 노선이 들어올지 몰라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말이 많은데요. 뭐 3호선이 연장해서 들어온다, 아니면 뭐 잠실역까지 가는 별도의 노선이 만들어진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 보면은 블로그 글 같은데 뭐 이곳저곳에서 뭐 지하철이 어떤 노선이 만들어진다 하는 글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확실하게 알게 된 거는 현재로서는 제대로 결정된 게 없다는 점입니다. 예, 이 점은 감안하시고 가밀지구로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밀역 어쩌고 하는 건물들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몇 번 봤는데요. 보통 이렇게 역 이름을 얘기하면 이곳 앞에 역이 들어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본 바에 의하면은 어디에 역이 만들어지는지 좀 각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말은 아직 뭐 지하철이 들어올 계획도 확정시키질 않았기 때문에 지하철이 들어올 만한 위치도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가밀지구에 역사가 들어온다 그러면 정확히 어느 위치에 들어올지도 잘 알 수가 없어요. 국토부에서 일하면은 뭐 알 수 있을까요? 그럼 지하철 없다고 차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가밀지구에 다니는 버스를 잘 이용하면은 인근의 지하철역까지 가는데 어렵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35번 버스하고 38번 버스 있는데요. 두 노선 모두 지하철역 연계에는 정말 최고라고 볼 수가 있어요. 35번을 이용하면은 5호선과 9호선이 다니고 있는 올림픽공원역까지 한 가밀지구 위치에 따라서 한 10분에서 20분 내로는 연결을 해줘요. 일단 35번 노선이 가밀지구 대부분을 훑고 다니고 그리고 올림픽공원 연계해준다는 점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이라면은 가장 자주 타게 될 버스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또 38번도 있어요. 38번은 현재 9호선 마지막 역인 중앙보훈병원역까지 역을 연계해주고 그리고 또 하남 시내 쪽으로도 가요. 더 가면 타면은 반대 방향으로는 위례신도시와 그리고 8호선과 분당선이 다니는 복정역까지 운행을 하거든요. 비록 복정역까지는 거리가 좀 되지만 아직 위례신도시 북쪽이 입주를 안 해서 생각보다 금방 가요. 뭐 그런 점에서 뭐 버스 이용해서 지하철 이용하는 여건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가밀지구에는 35번, 38번 지금 이렇게 들어온 이 두 노선만 들어오나요? 예, 맞아요. 현재 노선 두 개밖에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가밀지구는 전에 이제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별로 많은 버스 노선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길이 새로 뚫리는 대로 한 노선씩 들어오고 있는데, 가밀지구에 처음 버스 노선이 들어온 것도 1년 조금 더 됐어요. 그리고 도로가 좀 제대로 개통되는 대로 노선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봤을 때 도로가 좀 새로 뚫리면은 그에 맞게 버스 노선 수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하남 시내 쪽을 가는 데는 좀 돌아가는 버스밖에 없나요? 38번 타면은 중앙보건병원역으로 가니까 서울 시내를 거쳐서 하남을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좀 길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환승하면은 바로 가요. 서하남 IC 쪽에서 이렇게 하남 시내 쪽으로 바로 가는 시내버스가 몇 개 있거든요. 그 버스들은 생각보다 자주 오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뭐 하남 시내 가는 것도 직통이 없다는 거지 뭐 환승 한번 하면은 금방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저기 가밀 스위시티 14단지 쪽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은 그 지금 보시는 로타리, 이 로타리 건너서 서울 시내버스도 이용할 수 있어요. 송파 파크데일 아파트까지 걸어갈 만 하거든요. 여기에 들어오는 서울 시내버스 이용하면은 뭐 천호역이라든가 아니면 잠실역까지도 수월하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뭐 근데 이거는 가밀지구 위치를 봤을 때 14단지 아파트 쪽 주민들만 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는 파크데일 아파트까지 꽤 걸어가야 해요. 그런데 이제 서울하고 경기도라는 차이가 있어서 서울 시내 버스가 나중에 가밀지구까지 들어올지는 좀 의문으로 남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가밀지구는 과거에 이제 그린벨트였고 사람이 많이 살지 않던 곳이라는 걸 생각하면은 향후에 몇 년 동안은 지하철보다는 버스에 익숙해져야 돼요. 과거를 생각하면은 지하철을 만들 만한 여건이 안 되었다는 뜻이겠죠. 예, 하지만 인근에 지하철역은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버스 노선도 지금 많이는 없지만 그만큼 도로가 아직 개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버스 노선이 많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는 좀 아쉽지만 자가용 있는 게 편하게 살 수 있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미래가 그렇게 어둡지 않다는 거, 뭐 이런 정도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가밀지구의 대중교통 인프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항상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저한테 항상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이 유익했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고요. 항상 저도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